만년설 딸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얀색 딸기인데 이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궁금했었어요. 이게 2월 말까지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완전 막바지예요. 이거 올려가지고 요거트볼 먹을 거예요. 딸기를 요거트볼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가 너무 커서 두 개는 따로 가져왔어요. 오, 이거 진짜 달고 맛있는데요? 이거는 크림 오징어 야채 수프예요. 오늘 좀 날이 추워서 후다닥 만들어 봤어요. 오늘 들고 온 거는 이포레스트라는 비건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카라멜 피칸 쿠키예요. 카라멜이랑 피칸 들어간 쿠키나 디저트 같은 거 좋아해서 한번 주문해 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단면 잘라왔는데 이게 되게 묵직해요, 생각보다. 이거 쿠키는 되게 담백한데
요 안에 필링이 생각보다 달달해요. 카라멜 맛이 엄청 진하지는 않는데 적당히 달달한 그 태운 설탕 맛? 그 카라멜 맛이 나면서 피칸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오일이 안 들어간 노 오일 쿠키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오일이 안 들어가서 이빵 쿠키 부분이 되게 퍽퍽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바삭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오늘 가져온 케이크는 에그 케이크집에서 사온 쑥팥 인절미 크럼블 치즈케이크예요. 요 치즈케이크 시트는 쑥 맛이고 위에는 인절미 크림이고요. 아래 쑥 시트에 팥이 되게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크럼블도 되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할메이드 맛 디저트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같이 사왔어요. 쑥 치즈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쑥 맛이 되게 깔끔해서 누구나 먹기 딱 좋은 그런 진함이고요. 팥이 앙금이 아니라 통팥 알갱이가 있어서 식감도 좋아요. 이번에는 인절미 크림. 와, 인절미 크림 진짜 진한데요? 완전 고소해요. 선식을 응축해서 만든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여기는 크럼블이 진짜 맛있거든요? 대왕 크럼블이 제일 맛있어요. 완전 고소 파티. 여기 다른 케이크들은 좀 질감이 좀 묽은 편인데, 요거는 좀 단단해요, 치즈케이크가. 오늘 메뉴는 목이버섯 넣고 만든 목이버섯 크림 스튜예요.
이 냉동 야채가 얼마 안 남아서 다 쓰려고 크림 스튜에 냉동 야채만 넣고 무기버섯 넣고 만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무기버섯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이 크림 스튜가 버섯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원래는 오늘 다른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집에 계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두부랑 훈제 연어랑 블루베리가 사둔 지좀된것 같은 것들이 있길래 그냥 샐러드 만들어서 간단히 먹을 거예요. 방금 집에 엄마가 오셔서 여쭤봤더니 계란이 김치에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거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희화제과의 체리베리 요거트 빵이에요. 어제 냉장실로 옮겨서 하루 정도 해동했어요.